저는 자녀가 유학하는데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지원하는 것은 뭐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요. 자녀 유학자금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후보자의 지금 자녀 얘기를 계속하는 건 뭐냐면 독립생계가 어려울 것 같은데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데 독립생계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공직 재산 등록에서 고지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미국으로의 유학 과정입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는 제가 봤을 땐 예금 잔액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프랑스 유학에서 다 부모 도움 없이 썼다면 미국 갈 때도 돈이 있었습니까? 돈이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약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근데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이제 재산 고지를 안 하시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이런 의혹이 불거지는데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신 아드님이 미국에서 인턴 급여 뭐 이런 걸쭉 봤을 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초창기에는 인턴 급여가 거의 미미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인턴 급여만을 갖고 배우자도 소득이 없는데 아이도 키우면서 미국에서 이게 수학을 할수 있을까요? 미국의 로스쿨의 수업료가 비싸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마 일부는 장학금을 받고 나머지는 학자금 융자를 했습니다. 학자금 융자를 학자금 융자는 누가 갚나요, 그러면? 본인이 갚죠. 본인이. 졸업하고 나서 갚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취업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 인턴이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뭐 7만 6천 불인가요? 그리고 작년에 인턴을 할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 돈을 많이 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어느 도시에 아드님이 사세요, 미국에? 여기 하버드 아닙니까? 네. 보스턴이죠. 저는 가보진 않았고 보스턴의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집값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하는데 한 2, 3만 불이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본인이 자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유학을 갈 때도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재산 고지를 안 하니까 저는 분명히 약간의 지원은 있어야지만 이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내에 와 있는 동안에 용돈을 좀 줬다든지 그런 거야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말고 학비를 주었다든지 뭐 달리 제가 이렇게 송금을 했다든지 그런 근데 건 없는 뭐 겁니다. 요즘은 할아버지 찬스라고 용돈을 많이 주셨을 수도 있고 생활비를 넉넉히 주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로스쿨 다닌다고 하니까 젊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일 모레 40입니다. 당연히 자신이 자립을 해야 되죠. 이미 제가 다 가르쳐서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언제까지 제가 빚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학비를 빚을 더 내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